피스 케이스죠. 진짜 별거 아닌데 제가 이거 사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찍으려고 했어요. 안 찍으려고 해서 지금 개봉된 상태잖아요. 다이소에 샀어요. 다이소에 샀고 이거를 사려고 세 번을 벼르고 팍 집었다 놨다가 세 번을 이게 5,000원이니까 가격 있잖아요. 그래서 집었다 놨다 인터넷 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샀어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뷰하는 거죠. 개봉 뒤.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 공구함, 그 다음에 17칸, 그 다음에 번호는 1007414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이 번호를 알아야지 이제 제품을 다이소에서 사니까, 그쵸? 항상 제가 왜 번호를 불러주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팔좀좀팔 팔게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별거 없어요. 제가 이 지금 이 찍는 이유는 이 칸막이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길잖아요. 긴 피스 같은 경우에 넣을 때 하나에 넣으면 가득 차잖아요. 한 50개 정도? 뭐 100개 정도 하는데 작으니까 이두 칸으로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딱그 공구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가성비 체크하고, 그죠? 가격, 그쵸? 저희 담배 하나 살 때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마누라 눈치 보고, 응? 다리 한번 떨었다가, 물건 잡았다가 보다가, 그죠? 다 그러죠? 저희 인생이 다 그래요. 불쌍해요. 그래서, 역시 저도 이제 이걸 세 번을, 했다가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괜찮네요. 칸막이, 그죠? 분리형 칸막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샀어요. 1,000개? 1,000개 뭐, 이렇게 팔죠? 조금도 파는데, 조금 필요할 경우에 조금 사면 되고, 그쵸? 많이 필요할 경우 많이 사면 되죠? 그래서 좀 많이 샀어요. 담는 영상이죠? 별거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넘치잖아요. 넘치니까, 이렇게 해서 칸막이를 분리해서 뭐, 이런 데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게 하고, 그쵸? 근데 좀, 간지나게, 또, 이 샀으니까, 이왕이면. 한번 이렇게 써보고 싶어서, 좋네요. 역시. 5,000원? 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저거죠? 이거 목공용이에요, 다. 목공용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조금 긴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애매하네. 그래서 우와, 이거는 넘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많이 필요하냐면 그리고 뭐 이게 박을 때어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같은 거 박을 때어 필요해요. 그 이게 16인가? 이게, 요거는 3.5에 16이나 뭐, 그럴 거예요.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고, 요거는 이제, 긴 거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있어요. 사이즈가 다 있죠? 여기 보면, 너무 밝아서 지금, 3 곱하기 16이죠? 이게 그걸 거예요. 이건 더 짧은 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긴 거, 그쵸? 조금 더긴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짧은 거를 많이 써서, 이렇게 긴 거, 조금 더 길고, 뭐 그런 거 쓰죠? 3 곱하기, 20? 20죠? 그래서, 지금 피스가 없어서 피스를 더 적어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옆에 작가가 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여기 들어갔죠? 이게 다 썼어요. 결론은 지금 이제 뭐 이게 멋부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피스를 다 써서 새로 산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이제 이 제품이 필요도 안 하는데 이제 유튜브 찍으려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붙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고 이거를 한 이렇게 사다 놓으면 한 1000개씩, 500개씩 이렇게 아 500이야 50개씩 사서 이렇게 쟁겨 놓으면 이긴 거는 비싸요. 비싸니까 한 50개, 100개 정도 이제 해서 한 5,000원 정도 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쟁겨 놓으면 대량으로 사서 쟁겨 놓으면 더 싸게 먹혀요. 철무점에 사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쓸데없이 이거 쏟고서는 얘기하냐, 그죠? 그냥 쓸데없는 거죠. 다 그래요. 유튜브가 뭐 이렇게 막 쓸데없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영상이 기냐,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고서는 딱 이제 그냥 영상 자어그 음성을 안 듣고서는 이제 이런 모션만 보고서는 막 댓글 다다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듣고서는 웃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별거 없다고 유튜브 그냥 이렇게 쓸모없는 영상 올리고 그런다고. 이건 좀 많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칸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그렇죠? 칸을 이제 많이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다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몰아서 이 칸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무줄로 해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와, 진짜 잘 샀네요. 어떤 분이 이제 이거를 꺼내놨더라고요. 그분도 못산 거지. 나처럼. 사다가 이제 못 사고서는 중간에 딴데 위치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득템해서 바꾼 거죠. 그분도 이제 남자분이고 이걸 사고 싶은데 벼르다가 이제 못 사는 거죠. 이제 매장에 이제 물건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동떨어진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거나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다 그래요. 남자들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넣었어요. 다 넣고 이제 보자. 예전에 쓰던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죠. 이 가정집이죠. 가정집에 쓰는 거. 이렇게 지저분하고 찾을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현실. 진짜 리얼.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으면, 진짜 간지나죠?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그쵸?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지만, 조금 피스가 정리됐죠. 그래서 많이 낀 거를 이제 따로 분리했어요. 별거 없죠. 장갑 끼고 하셔야죠. 손 이제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했고 했네요. 그 뭐지? 이 몸머리가 손상된 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머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끼면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몸머리가 약간이라도 이제 기스가 났고 휘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게 좋아서 이게 그 드릴이 좋아서 이게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약간이라도 이제 불량하다 싶으면 버리시고 이제 새 걸로 쓰세요. 이게 뺄 때도 진짜 곤욕이거든요. 안 빠지고 뭐 기계로 빼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 작업 시간 이제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거 덮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네, 피스통이죠? 진짜 별거 아닌데 찍어보네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산 피스통이고 피스통 이름은 칸막이 공구함 17칸 이렇게 써있네요. 중 대짜리도 있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하고 싶어요. 괜찮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